우리가 안전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강단에 서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안전교육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적은 어떤 건가요? 행동의 변화? 정보 전달? 좋아요. 또 예. 이해,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, 선생님. 예, 자. 정보 제공만 하다가 끝나는 스피치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네 가지의 목적이 모두 골고루 이 강의 시간 내에 분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강의를 구성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3조! 3조! 아니 박수를 치고 생각하실 건가요? 3조! 왜냐면 요즘은요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지식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. 그래서 강사는 지식 전달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안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라는 질문이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초반에 이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마음이 다쳐서 귀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그럼 집중력도 떨어지고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돼요. 그래서